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바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징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취득한 때, 그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3년 내. 요 기간 기억해주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자, 3년 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외국 국적을 상실? 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이거 어떻게 돼? 포기죠?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앞에 거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구별하셔야죠.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이렇게 국적을 취득할 귀허가. 근데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상실해서 외국인이 됐는데 외국인이 다시 국적을, 그러니까 취득하려고 할 때, 그때도 귀화를 해야 돼요? 아니, 그때는 이제 국적 회복 허가.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 자,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외국인의 영주권, 시민권 아니에요, 영주권. 영주권을 취득한 제외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영주권. 영주권은 뭐예요? 외국에서 영구히 그 주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시민권, 그 나라 국적이에요. 시민권은 그 나라 국적이라고 봐주는데, 영주권은 거기서 이제 영구히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제외국민, 제외국민 보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제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아니에요. 국적을 상실한 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근데 자, 제외 동포 출입국 법적 지위나 법률에서 뭐 제외 국민은 뭐냐면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예요. 자, 영주권이지 시민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민권은 이중 국적자가 돼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 요건 맞죠? 근데 헌법 해석상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 의무? 아, 요거는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이건 그 의료 체계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서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 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는 없다.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 자.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원정 출산이죠? 자. 원정 출산 이렇게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서약이 아니라 포기해야 돼요.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해요. 원정 출산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78년부터 6월 14일부터 98년 6월 13일 사이, 그러니까 여기 20년 사이에 태어난 모국의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요 기간까지 국적 취득 신고를 한 경우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거. 자, 이게 연역이 있어요. 이제 요 2015년 판례 그 이제 결정 이후에서 나오는데 원래 부계 혈통주의 그러니까 아버지 국적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면 여기 이제 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엄마는 상관없이 아버지만 따라 이거는 당연히 남자 평등 원칙에 위배되죠. 그래서 부계 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국적법 조항은 남녀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부모 양계 혈통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선언에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규정했는데 법 시행 전 이전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 소급 적용으로 허용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10년 너무 짧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계 출생자에 대한 국적 취득 특례를 국적법이 시행된 98년 6월 14일 현재 20세 미만. 그러니까 20년 정도로 규정한 거야. 그게 이제 20년, 요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근데 요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거 하면서 04년 12월 31일까지 국적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그러면 6월 14일에 시행하면서 98년 6월 14일에 시행하면서 04년 10월 30일까지. 그러면 6년하고도 6개월의 기간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줬다. 그래서 요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한 경우에는 받아주지 않는 게 어떤 이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평등권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아,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 기간들이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 뒤늦게 2004년 12월 31일까지 국적 취득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국내 단체의 이름으로 혹은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 정치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 보시면 단체의 정치 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 활동이 민주적 의사의 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 공정을 해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취지. 그래서 정치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을 이렇게 한 번만에 바로 등록을 취소. 자, 최소 침해성 침해 최소성 위반했다고 해서 정당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만에 이렇게 저걸 득표하지 못하면 바로 그렇게 취소할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겠다.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해산된 날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까지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예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명칭 사용을 금지하죠. 이건 취소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헌 정당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아까 그거는 취소된 경우 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국회의원 개인은 후원을 둘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자, 중앙당하고 시도당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종래 중앙당의 아예 정당 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했다가 그 어떤 소수당 이런 데 좀 불리하다고 그래서 그 헌법 위헌된다는 결정이 나고 나서 정당 전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시도당은 제외하고 중앙당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건 중요한 부속 법률이에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는데 중앙당, 시도당 X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보시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항.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당 해산 결정이 파급효를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전성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큰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럴듯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을 해요. 바로. 원칙은 이거 비교 형량하지 않고 요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하고 비교해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아직 판례는 없는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는 요런 요건하에 허용된다고 보통 그 교수님 교과서에 쓰여 있는데 정당 해산 결정과 관련돼서는 이런 제한이 없이 바로 허용된다는 식으로 헌재가 판례를 냈어요. 보시면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는 법적 안전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제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그냥 큰 경우에 하나여가 아니라 더 크므로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김학성 교수님 헌법학 원론 보시면은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왜냐? 정당 해산 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 해산 결정은 대체 정당이나 유사 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부당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까 의석을 얻지 못한 유효투표 100분의 자 여기 죄송해요 100분의 2 이상도 투표하지 못하여 등록 취소된 정당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해산된 정당 아까 그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죠. 그런 정당에 대해서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 이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일정 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혜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침해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당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은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요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요것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 해산, 위헌 정당 해산된 경우에 정당 해산 결정 실효성을 위해서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대. 자, 비례대표, 지역구 대표 다. 그렇지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장 비상대 국회의원의 대표성 시장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상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제 비례대표도 포함 지역구 국회의원 포함 상실된다는데 하지만 지방 의원직 상실에선 침묵.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건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단 지역구 지방의회 31명을 제외한 비례대표에 대해서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지역구는 결정하지 않았죠? 근데 통진당은 해산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남아.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누가?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주체? 정부는. 그래서 헌재법 보시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정부는 정당 해산 명령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맞는 질문. 누가 집행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해요. 자, 무슨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선거만 하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막 해요.